잡았잖아. 우와, 진짜 크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녹말가루를 넣는 이유가 수분을. 네, 수분 빨아들이고. 아니면, 방금, 생선 저기, 저, 너무 싱싱한 대빵 큰 랍스터로 요리해준다고 빨리 오라고 전화가 와서 오늘은 샌디에고 농장에 왔습니다. 알맞게 토막을 쳐서 녹말가루 살짝 뿌려서 튀기더라고요. 되게 비싸. 이렇게 해서 줘요? 5파운드 하면 아마 한 20당 한 50불 받을 거야. 네. 아유, 귀값만 우리가 가는 게 100불인데 한동 50불 안 받아? 살아있는 거 잡아서 직접 요리해 주는 곳에 가면 진짜 비쌀 거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. 이렇게 망에다가 갖고 와. 몇 파운드? 저를 갖다 가지고 이거다 보여줘. 파운드당 얼마씩 갖고 있는데? 우리 잘하는 집에서 잘하는 집 가서 먹어. 이거 먹을 거야. 그렇지, 그래야지. 그럼 믿고 먹어야지. 이렇게 튀겨서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오늘은 케이준 새우 있잖아요. 그것처럼 그 케이준 소스를 만들어서 버무려서 먹을 거라고 하네요. 그것까지. 저게 청주도 최 사장님은 한국에서 어머님이 식당을 하셨대요. 냉면집 식당, 함흥냉면인가? 그렇게 이북에서 나오신 분이라 그 냉면은 오리지널로 고기를 다 넣고 육수를 정성껏 만들어서 그렇게 냉면집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너무 맛있고 고급져서 손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런지 음식을 참 잘하세요. 갈 때마다 이것 저거 새로운 것을 개발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 맛깔스럽게 진짜 우리 입맛에 착착 붙게 음식을 잘 해주시더라고요. 최 사장님 표 돼지 갈비 양념, 매콤한 돼지 갈비 양념하고요. 그리고 소 갈비 양념은 정말 일품이에요. 너무너무너무 맛있어요. 어느 식당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최고의 맛이에요. 훨씬 맛있어. 향이 틀려. 그렇지, 이건 향이. 향이 있어. 색깔도 있어. 색깔보다 빨리 익는다. 투하야? 투하? 양념을 먼저나. 요거. 요게 케이준 새우 향 나는 그 소스예요. 아, 진짜. 대박 맛있었어요. 생강, 파, 청양고추, 마늘을 넣고 먼저 기름을 살짝 볶으면서 향을 낸 다음에 그리고 케이준 소스를 넣어서 볶더라고요. 살짝. 자, 들어갑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랍스터 요리에 초대받아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돼지 아저씨 싱글벙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. 전분가루를 넣으면 탕수육처럼 걸쭉해지는데 고기가 싫어. 걸쭉해가. 그 계란도 풀어서 넣어. 아, 그래요? 계란도 풀어서 넣잖아. 지저분해 비지. 보조야 보조. 보조가 더 이뻐. 이쁜 우리 공주언니는 옆에서 보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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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조가 더 힘들어요. 아유, 한서방 어머니 헤매긴다고 한 마리 남겼대요. 그게 좀 뭐든지 귀하고 맛있는 것 있으면 우리가 생각난다는 너무 좋은 농장 언니 최 사장님.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2만 원을 네 마리 갖고 여기서 들어가지를 않네. 네.
전날 내가 왜 저기 보내준 거 있지? 응, 그래. 거기서 봤어. 그 사람이? 그 사람 알지? 몰라, 나 누군지. 몰라? 응, 누구나. 유명한 사람이야? 세계 곳곳 돌아다니면서. 그래? 안 먹는 한국도 몇 번 나왔지. 안 먹는 거 죽였어? 응. 무지무지 유명한 사람. 세상, 그래. 무슨 무슨. 나. 솔직히 나. 대박입니다. 한도 안 맞는데 피해주지 몰라. 맛있을 거예요. 얼마나 맛있어. 괜찮아. 짜면 조금 먹고 신 거면 많이 신 먹고 걱정을 하덜 말어. 누가 무서워. 여기서 뭐 저기 할 사람 있나? 그지 여보? 여보! 행복해? 여보 나봐. 아유 여보 여기 좀 봐봐. 두, 쓰리. 좋겠어 당신은. 아유 아빠가 저렇게 두고 처음 먹었네. 그러니까 말이야. 집에서 오라 그랬어. 자 이거 좀 잡아. 이거 좀 잡아. 이거 좀. 랍스터 대빵 랍스터 한 마리. 와. 땡큐 언니야. 최 사장님 땡큐. 고마워. 고마워 고마워. 가자 가자 가자. 오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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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. 오유 멋있어. 오 대박이야 대박이야. 와. 매실주 주세요. 네, 소화도 되니까. 나도 매실주. 매실주 주세요. 한 잔 부탁합니다. 매실주. 오유 한 상 받았어. 대박 여보 들어. 오유 대박 대빵큰 랍스터. 최 사장님이 요리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우리를. 감사 야. 대박 짱. 이 귀한 요리를 받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신랑. 아이 좋아. 자 하나 둘 브라보. 잘 살아봅시다. 고마워요. 땡큐. 고맙습니다. 농장언니 최 사장님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. 이 감사함과 고마움. 근데 아들은 언제 되세요? 나는 금방 내고 있어. 한번 낮은 낮이 안 돼. 이 세상 중에 사진 찍으면서. 며칠 후에 농장 언니가 오이밭 걷어낼 꽃이 있다고 빨리 오래요. 그 오이가 이렇게 손가락 굵기만 한 오이들이 쫙 남아있는 곳이거든요. 아, 그 오이가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.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아삭아삭하고 막 그, 아, 진짜. 그거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. 근데 그거는 어디서든지 팔지 않거든요. 왜냐면 상품 되기 바로 직전이라서. 근데 그 오이를 걷어낸다고 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리버사이드에 계시는 캐시미어님하고 세실리아 언니 부부를 모시고 얼른 달려갔습니다. 이 오이예요. 요거 진짜 부드럽고 아삭거리고 그 표현이 안 되는 백만불짜리 오이랍니다. 글쎄. 그리고 청양고추도 엄청 얻어왔어요. 그날 청양고추는 1년에 딱 한 번 이때만 나오거든요. 그러면 언니가 많이 줘요. 그러면 제가 거기서 다듬어서 싹 씻어서 냉동에 넣어놨다가 1년 내내 요리할 때 쓴답니다. 언제나 그랬듯이 손님만 모시고 가면 너무너무 정성껏 행복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최 사장님. 그날도 냉면이랑 또 LA갈비랑 너무 맛있는 LA갈비랑 실컷 먹고 왔답니다. 그리고 이날은 또 다른 날이에요. 언니가 차돌베기를 사서 기름도 다 띄워내고 그리고 집에 있는 그 기계로 잘 아주 그냥 얇게 저며서 준비해놨다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요. 와, 진짜 이 차돌베기 맛은 환상이었어요. 어디에서도 제가 차돌베기는 많이 못 먹거든요. 왜냐면 콜레스테롤 담석 때문에. 근데 이날 정말 엄청 먹었어요. 기름을 다 띄워내고 정말 그 오돌오돌한 차돌 그것만 이렇게 남겨놓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네요. 와 고급진 쌈에다 진짜 이게 웬복인가 몰라. 아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농장언니 최 사장님. 맛있다.
잘 정리한답시고. 그래서 응. 2월 12일 날 끊는 거야. 은주가 있으려나 혹시 몰라서. 없으면 뭐 엄청 많이 노는 거지. 그렇지, 없으면 대박인 거지. 반갑다라 하셔서 반갑다라 하지. 이렇게 차단되게.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해줘? 그럼. 기계까지 꺼내갖고. 질척스러워서. 기름 다 띄워내고. 대박, 와. 세상에서 최고 고급스럽고 맛있는 쌈채를 실컷 먹는 영광을 가진 우리. 와 대박 짱 정말 짱이다 짱. 우와 대박 고마워요 최 사장님. 땡큐 소마치예요. 사람들이니까 특별하게 대접하고. 오마이갓 고마워. 오마이갓 우리 이나빠 행복하겠네. 와 최고의 소리를 들었네 우리 신랑. 와 고맙습니다 최 사장님. 오 마이 갓. 아이 또 세상에 그 먼 데서 그냥 마다고 말해도 고맙지. 뭐든지 그냥 있으면 나 나갔다. 아유 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무슨 소리야. 정말 고마워. 친정이야 완전 친언니야 친정 친언니 아유 감사합니다. 그날도 맛있는 차돌베기를 마음껏 실컷 먹고요. 야채를 또 얼마나 많이 얻어왔는지 이것 좀 보세요. 오 마이 갓 장사 야채 완전 야채 장사 야채 장사 오 마이 갓 진짜 달아요? 언니 와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나 미쳐 죽어. 오 마이 갓 이거 좀 봐. 와 대박 완전. 그래서 그날 많이 얻어온 우이랑 고추랑 캐시미어님네 성당분들이랑 나눠드시라고 많이 내려드리고요. 그리고 그 헤멧에 캠핑가 있는 배총무님 언니도 조금 주고요. 그리고 또 우리 이웃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빨간 고추는 골라서 말렸습니다. 농장 언니가 빨간 고추 말리면 가루 내서 좀만 달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석껏 지금 우리 집에서 잘 말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 시골 향이 가득해요. 아 진짜 여러분 놀러 오세요. 와서 시골 향 좀 느껴보세요.